우리 시장 어제장의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반등력이 어떻게 좀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빠지면 어떡하나 좀 우려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력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휴장인 상태에서 그래도 유럽 증시가 좀 안정세를 좀 보이면서 한국 증시도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도 조금 흔들림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수급들도 살펴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투심이 워낙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들 자체가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300억 가량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3,600억 정도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어저께도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7,000억 가량 매도를 하다가 그 매도폭을 전부 다 청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의 조금만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시장이 강한 상승세는 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좀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선물 시장에서 리스크 헤지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좀 약한 점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 미래에셋 리포트를 통해서도 나왔던 흐름인데요. 코스피가 12개월 PER이 8배에 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0년 평균이 9.6배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 가치 대비 지수가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평가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물론 그 시기가 뭐 내일이다, 오늘이다 단정질 수는 없지만 현재 구간에서 종목을 좀 매도하거나 파는 시기보다는 좀 하락세를 좀 견뎌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을 좀 견뎌야 되는 구간이다. 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장세 속에서 좀 어떤 종목을 볼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장에서만큼은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종목을 신규로 잡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장이긴 한데요.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시노팩트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시노팩트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 필터 그리고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무더위가 기승하는 여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뭄의 피해가 상당히 좀 심각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시노팩스의 자회사가 테슬라의 전 배터리에 부품을 납부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가격적 부담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활용하셔서 단기 기술적 반등자를 노리시는 전략들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노팩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시장 대응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노팩스 뭐 기판이랑 멤브레인 필터 사업을 주요 영위하는 또 수소 쪽도 얼마 전에 신규 사업 얘기도 나왔던 그런 종목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2.7%대 강세 나타내고 있네요. 3,180원의 흐름인데 계속 좀 지켜보시고 포트폴리오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